안녕하세요, 여리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던 스파티 필름 이 아이를 주방에서 키우고 있었었는데 지난번에 분갈이를 해줬어요. 11월 중에. 그런데 그때 흙을 좀 산포를 좀더 많이 넣어줬었어요. 근데 요즘 또 겨울이다 보니 집에 환기도 안 시키고 잘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추워서 원래 주방 창가에다가 키웠었는데 조금 안쪽으로 들였더니 이 스파티 필름이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잎도 끝이 말라 들어가고 이렇게 새싹들이 초록초록하지 않고 고쳐 갑니다 하고 이런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위에 해놓았던 마사를 걷어내봤더니 어제 물을 주긴 했지만 이렇게 물이 건조가 되지 아니하고 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파티 필름 이 아이를 그냥 다 뽑아서 작은 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수경 재배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 겨울에 집안에 또 가습 효과도 보고 이 식물들이 그냥 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 흙이 너무 산토가 많고 통풍이 안 되는 집 안에서 키우다 보니 이 스파트 필름이 이렇게 예쁘지 않게 자꾸 잎이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흙에서 한번 빼보고 조금 후에 제가 병에다가 물고지로 수경 재배로 한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스파티 필름은 화분에서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뿌리가 이렇게 썩기도 하고 새뿌리도 있고, 그래서 죽어있는 뿌리는 제거하고 깨끗이 흙을 털고 제가 물에 한번 넣어볼게요. 잠시만요. 스킨답 소스 뿌리를 정리해 보았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제가 흙을 털어보고 그리고 또 여기도 있어. 뿌리가 되게 크죠? 저희 집에서 제가 결혼했을 때, 지금 한 6년째 정도 됐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키웠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원인을 보니까, 이 화분에 이흙좀 보세요. 제가 너무 상토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게 과습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이 스파트 필름이 자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역시나 흙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파트 필름은 깨끗이 정리했으니까 그냥 물로 한번 키워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물꽂이 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스파트 필름을 씻어가지고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지금 작은 음료병에다가 한번 꼽아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이제 여기에서 뿌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잎이 사라져서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면은 초록초록 있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면 제가 한번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물어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저는 이곳에 영양분도 조금 넣어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파트 필름이 파르파르 초록초록 생기가 돋는 그날에 제가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